안녕하십니까. 아재 공방의 아재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던 온수 펌프를 만들려고 하이박스를 주문을 했는데요. 볼트 타입이고요. 생각보다 좀 사이즈가 좀 크네요. 배터리도 넣어야 되고, 모터도 넣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많이 장착하기는 할 거지만은, 그래도 사이즈가 좀 너무 큽니다. 그래도, 공간이 좁은 것보다는 그래도 좀 넓은 게 나니까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고정은 요런 고무줄로 해줄게요. 하죠.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이 테이프 작업도 했고요. 확실히 테이프 작업하니까 그래도 좀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전원 스위치 있고요. 전원 키면은 이제 배터리 잔량 게이지죠. 충전 저번에 해놨으니까 100%. 지금 여기 온도계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한 8도쯤 되네요 지금. 그리고 USB 충전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터치로. 그리고 DC 충전, 이거는 이제 배터리 충전하는 데죠. 그리고 이거는 속도 조절기, 속도 조절기.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온도계, 그러면 이제 경고음이 울리게 세팅할 수 있어요. 뒤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세팅하게 끄는 스위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한 온도로도 세팅할 수 있고 하한 온도로도 세팅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팅해갖고 이제 주무시다가 온도가 이제 가스가 없어서 가스 번호가 터진다 이러면 이제 경고음 울리겠죠. 그러면은 이제 가서 가스를 갈든 기계를 끄든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제 온수 모터, 그리고 온수 매트, 여기 입수 출수 이렇게 해서 온수 모터 쪽에서 나오는 거니까, 온수 통이라고 적을 걸 그랬네. 뭐 상관없죠. 뭐 저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는. 그러니까 온수 통에서 흡입해서 출수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매트로 돌려서 다시 돌아오게끔. 그래서 이쪽은 매트 쪽에 연결하는 건데, 그래서 요번에는 좀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거 해갖고 물 끓여서 온수 매트까지, 저번에 만들어 놓은 온수 매트를 해갖고 한번 가동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도 히터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거든요. 바쁘다 보니까는 조금 겨울에 좀 바쁜 직업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늦어질 수도 있지만은 최대한 빨리 찍어서 영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뵙겠습니다.